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 빠름빠름 노래가 있죠? 이거 노래예요. 글씨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글씨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노래로 썼어요. 카메라맨이 다시 노래 불러보죠. 빠름빠름 넘 빠름. 아, 다시요. 빠름빠름 넘 빠름. 여러분 다시 할게요. 빠름빠름 넘 빠름. 요즘 시대 넘 빨라도 넘 빨라요. 넘 하루도 하루. 아, 다시 할게요. 시작. 빠름빠름 넘 빠름. 요즘 시대 넘 빨라도 넘 빨라요. 넘 빨라요. 하루도. 어때요, 여러분? 좋죠? 그러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안녕. 아, 안녕이 아니지? 아참참! 아참참! 참참참참참! 알림도 빨랑이 해주세요, 여러분! 유라 친구들, 안녕! 아직도 안녕이 아니군요. 여러분! 그리고 아주 작은 생명 괴롭히면 안 돼요! 그러면 안 돼요! 절대, 절대, 절대로! 아니면 격투기에 실려갑니다! 그러면 여기 글씨대로 한번 볼게요. 2020년 5월 2일 토요일 중요 장면만 5분 7초를 2분 7초로 줄였어요.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카메라맨이 썼어요. 정속 주행 조금 느리게 살면 어떨까요?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. 엄청 빨리 살면 토끼처럼, 엄청 느리게 살면 거북이처럼. 여러분, 그리고 아주 작은 생명 밟지 마요. 근데 자전거 바퀴는 좀 크잖아요. 그래가지고 모르고 밟는 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함부로 밟는 건 절대 안 돼요. 그럼 절대로 갑니다. 경찰서 가면서 구독자요 눌러봐요. 딸랑. 이거 그리고 4배속이에요, 여러분. 느림의 미학을 아시나요? 근데 노래 또 부르죠? 빠름빠름 넘 빠름. 요즘 시대 넘 빨라 넘 빨라 넘 빨라 하루도.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이름이 뭘까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댓글을 써줄게요. 그리고 또 노래 한 번 더 가시죠. 빠름빠름 넘 빠름. 요즘 시대 넘 빨라도 넘 빨라요. 넘 빨라요 하루도. 빠름빠름 넘 빠름. 요즘 시대 넘 빨라요. 넘 빨라요. 넘 빨라요 하루도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여러분들 작은 생명. 이번에 16배속이 되었네요. 엄청 빠르죠? 그냥 이렇게 슉!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람이 해볼게요. 아람이! 여러분, 16배속은 만약에 제가 아람이라고 했어요. 16배속, 32배속 엄청 빨라요! 원래는 엄청 느린데, 뻥! 이렇게 되네요. 다중타 같이요. 31배속, 64배속! 엄청 빨라요. 1초만 갔죠?